이곳은 로텐브루크 외곽 슈퍼 주차장입니다. 슈퍼 주차장에서 장을 봐와서 아침부터 싱싱하게 지금 뭘 끓이고 계십니까? 응? 이게 응? 김치가 안 들어가서 김치찌개는 아니고 돼지찌개. 돼지 야채찌개. 예, 돼지 야채찌개를 이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버섯. 오래간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네, 진짜. 날씨가 추워서 이게 가능해요. 너무 더우면 이게 쉬워요, 하루 만에 그냥.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공간이지만도 이렇게 아침을 풍성하게 수프를 끓여서, 찌개를 끓여서 밥을 먹겠습니다. 풍성하지? 뭐, 버섯에, 양파에, 당근에, 이게 먹으면 배추김치에, 최고지. 이렇게 하면 뭐 야채도 제대로 먹고 고기도 먹고 해서 또 우리는 국을 먹어야 좀 좋잖아 속이 한국 사람은 그래서 국처럼 약간 그렇게 해서 좀 먹으려고 좀 끓이고 있습니다. 이게 카우프랜드 주차장인데요. 우리가 슈퍼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유가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싱싱한 재료를 사가지고 아침에 바로 화장실도 이용하고, 여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슈퍼 주차장에 화장실이 다 있어요. 슈퍼에. 화장실 이용하고 신선한 재료 사가지고 아침을 이렇게 바로 해 먹을 수 있고, 신선한 빵을 먹을 수 있고, 아침 바로 한 빵이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런 데가 있으면, 이렇게 배수구도 있고, 배수구 없으면 이렇게 잔디만 있어도 물 버리기가 좋거든요. 이런 데다가 물 버리기가 좋아서, 이런 데서 야채 씻어서 이렇게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김치도 담그고 밥도 해먹고 다니고 있고요. 이런 수로가 있으면 가끔은 머리도 감아요. 어제는 머리도 감았고 샤워도 가능해요. 슈퍼 주차장의 장점 하나 또 있는데 뭐? 우리가 관광할 때는 유료 주차장 안 하잖아. 빼초 시간에 안 쫓기려고 시간에 쫓기지 않게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하도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인간 CCTV가 돼갖고 차량 털이범에 그거에 좀 안전해. 안전하다. 안전하지. 사람들이 계속 들고 나가고 들고 나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CCTV가 돼가지고 소매치기를 여태까지 우리가 5년 다녔지만 한 번도 당하지는 않은 사람 이유가 털이. 차량 털이, 그지? 차량 털이를 안 당했지, 그지? 이런 게 그래서 제일 큰 메리트가 있다. 슈퍼 주차장이. 무료 주차도 무료 주차지만 차량 털이가 없었다라는 거. 그 진짜 고맙습니다. 장점이 참 많아요. 슈퍼 주차장. 그 대형 슈퍼 주차장이. 대형 슈퍼 주차장이나 대형 쇼핑몰이나 뭐 이런 거. 옛날에는 맥도날드를 많이 이용했는데 맥도날드도 좋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하지 몇년 돌아다 보니까 점점 야박해지고 점점 차량 주차를 갖다 제한을 하고 시간을 그렇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생겨서 그렇지. 이제는 이제 쉽지 않아. 저는 아무 데나 가도 뭐좀 괜찮았는데 지금 약간 도심 가까운 데 가면 꼭한 시간, 두 시간, 2시간. 시간 제한. 물론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 그래도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차버하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맞아. 조금 더 이제 외곽으로 빠져야 돼. 잠자는 그래, 데. 옛날에는 터키도 아무 데나 됐는데 이제는 제한하는 데도 있더라고, 그럼. 터키도. 그래서 좀 그게 조금 아쉽다. 근데 외곽으로 빠지고 딱 봐서 여기는 주차장이 널널하게 뭐 제한하지 않을 것 같다는 데 가면 제한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딩켈스빌 또 작은 도시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 가고 있는 도로가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이거 지나가 버렸는데 로만티셰 스트라셰 로마로 가는 길 한국으로 한국에 번역되기로는 낭만가도 이게 로맨틱 로드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어쨌든 아름다운 길 작은 도시 도시 도시로 이어지면서 아주 아름다운 마을을 이어주는 아주 트레킹이 아니고 드라이브 코스로서 유명한 데입니다. 여기에 일부러 이 길을 갖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일본인들이 여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이 로만티셰 스트라셰는 일본어로 낭만가도 로맨틱으로 일본어로도 표시를 할 정도로 한때 일본인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일본인에게 끌었던 그런 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제 별로 유명세가 없어. 그게 그런 이제 그게 줄어버렸어. 인기가 줄어버렸는데 그래도 일본인들이 여기에 좀 많이 오는 편이고 어저께도 우리 일본인 봤지, 그지? 네, 일본인들 봤어요. 다른 데는 일본인 보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소도시들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다 소도시 연결해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낭만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바람만 붑니다. 네. 여기서 피셴까지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피셴서 좀 탔잖아, 낭만가도를, 그지? 그치, 탔었지. 네. 피셴도 이쁜데. 피셴도 이쁘지. 거기서 거의 뭐 20일 정도 살았나 우리도? 그 정도 살았지. 그것도 공원 주차장에서 여름을 거기서 났잖아. 너무 시원하게 잘났지, 그지? 밑에 가서 슈퍼 가서 식료품 가져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지? 피쉬에는 알프스 자라게 돼가지고 여름에도 시원하거든. 시원했어, 진짜. 그리고 호수도 있어갖고 호수에 가서 샤워도 했잖아, 우리. 호수가 많아서. 네, 무료로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목욕은 아니고. 목욕이 아니고 수영을. 수영인데 우리가 목욕을 수영하는 거지. 척 하면서 목욕도 좀 하고. 거기 고기들이 좋아했을 거야. 웬 밥이냐. 그리고 이게 뭐야, 저 산책로가 호수변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트레킹하기 되게 좋았지. 좋지. 카페도 이쁜 게 있고. 그 피쉬에는 정말 갈멀멀 합니다. 피쉬에도 추천합니다. 딩키에스 벨이라는데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딩키에스 벨이라는 마을에 왔습니다. 여기도 참 작아 보인다. 여기가 시골 마을인데. 야, 쬐끄만. 여기 이쁘다. 그지? 그야말로 작은 마을, 목가적인 마을. 그러게,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정겹게 이렇게 다리가 잘 놓여져 있네. 그러게. 개천마다. 아, 여기도 이쁘다. 이게 또 여기도 성벽이야, 그지? 일종의 성벽을 만들어서 안에 작은 성이네, 그지? 그렇지. 다 옛날에 마을을 지키던 성벽인데. 초소고 성벽이고. 아, 커. 끔찍하게 졌네. 연기는 그러나. 옛날 막무다, 막무. 나무들을 이렇게 넣어서 하니까 이것도 참 예쁘단 말이야. 야, 그림 같다. 그림 같아. 동화 속에서 나오는 집들처럼, 그지? 이쁘고, 그지? 아, 색깔 봐. 색깔도 그렇고. 예쁘. 혹시 왕자님이 필요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왕자님 얼굴이 왜 이렇게 새카매? 아, 이거 편견입니다. 꼭 왕자가 뭐 하얀 뭐 백인이어야 된다는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 디즈니에서 요즘 그렇게 나오더만. 디즈니 플러스, 그지? 공주도 흑인 공주가 나오고. 이렇게 창문들이 참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되어서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정해 놓는 걸 어떻게 할까 궁금했거든요. 네. 위로 올려. 위로 올려. 이렇게 위로 올려서 내릴 것이 내리면 이렇게 하면 문을 닫을 수 있고. 그렇지. 이렇게. 이게 나중에 캠핑카에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완전히 닫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닫는 거니까. 이게 나무판이 그냥 구멍 있는 게 아니고. 그래, 그래. 판 채로 그냥. 옛날에는 이게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그냥 확실히 방어했네. 참 모처럼 말해. 날씨가 햇볕이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뭐 진짜 그림 같은 집이네, 진짜. 동화 속에 나오는 그림 같은 집. 아, 여기는 간판도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 너무. 그지? 그지. 케이크 같이 보이네. 케이크 같기도 하다. 그지?
간판이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여기 시내 주차료. 여기 시내 주차료. 여기는 60분에 한 1유로. 어? 1유로. 진짜? 2시간에 3.5. 1시간에 1유로네. 1시간에 1유로. 그러니까. 와. 싸네. 그 생각보다 싸네. 크다. 여기도 12호처럼 감시자의 눈이 있네. 그치? 개숨 치리긴 뜬 눈으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조심해. 너 조심해 하고 보고 있잖아. 감시자의 눈. 성당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십자수 같은 거? 십자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일일이 다 이거 자수 놓은 거 맞나 봐. 자수가 아니었네. 얘 천조가리를 이게 하나 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건데 이거 이름이 있는데 정식 이름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남. 이럴 수가 없대. 한잔 해야 되나? 그러게.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실 만 하다 여기는. 그럴까? 그지. 좋지. 이게 햇볕도 있고 딱 좋잖아. 요 집도 괜찮고. 어디가 좋을까? 우리도 햇볕 좋은 데서 테라스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여유를 즐길 만큼 좋네 여기가. 그지? 예, 현지인들하고 섞여서 같이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오겠지 사람? 우리도 이렇게 광장에 와서 카페 사람들 많이 앉아야 되는 데서 우리도 여유를 즐깁니다. 가격은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 설탕 들어갔어? 괜찮아? 하나 더 넣어볼까? 싱거워? 커피 좋다. 좋아. 커피 맛 괜찮네. 좋은 커피는 마음에 들어. 나도 참 좋고. 참이 광장 분위기가 있다 그지? 분위기도 있잖아. 꽃도 있고 사람들도 여유롭고 평화하게 앉아서 그지? 그래. 이런 건 좋아 우리도. 그야말로 유럽의 낭만. 유럽의 낭만. 낭만가도를 달려서 여기 왔어. 그러니까 25분 낭만가도를 달려서 낭만도시에 와서 낭만스럽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짠 치얼스. 아 커피 맛있어 좋다. 좋습니다. 유명 관광지는 뭐 거의 다녔고 이렇게 작은 마을 초도시. 초도시 이게 참 편하고 좋네. 이게 생활 여행이다. 큰 도시 우리가 다녀봤지만 진짜 뭐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뭐 스페인 마드리드 한 5일씩 다 머물고 뭐 많이 한 데는 7일씩도 머물렀지. 근데 뭐 좋기는 한데 정신은 없어. 저는 평화롭진 않아. 마음이 편하진 않아. 없어는 많은데 마음이 편하진 않아. 이런 데 돌아다니면 마음은 편안하고 여유로워져. 그치? 그런데 구경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거기 파리 갔는데 거기를 안 가? 에펠탑을 안 가?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그치? 가고 싶지. 또 보고 싶지. 진짜. 프랑스 갔으면 에펠탑 당연히 봐야 되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가긴 하는데 정말 좋은 건 정말 여행같이 여행하는 거는 이런 소도시 작은 도시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그치? 그런 것 같아요. 커피도 더 비싸긴 하지만 요즘 많이 올랐어. 올랐지만도 그래도 좋네. 참 좋습니다. 오늘 햇볕도 너무 좋고. 그야말로 생활여행이다. 생활여행자로 오늘은. 주민들. 거의 현지인들입니다 여기. 운동하다 나온 사람들, 자전거 타고 온 사람들, 뭐 유모차 끌고 온 사람들. 여기 동네 이런 작은 도시들은 한 바퀴 돌기가 적당해. 그지? 이제 뭐 그런 교통 필요 없이 이게 주차 시켜놓고.
그런 데다가 이거 이 동네 주민들의 삶도 약간 보이는 느낌? 참 좋잖아, 편안하고 그지? 뭐 이 사람 참 여유있어. 그러니까 여유있잖아. 그냥 자전거 타고 걷고 걷으면서 그지? 차 한잔 마시고 또 뭐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음식에 그런 조심을 안 해. 그러니까 그래. 그 여유가 있지만 저거 저런 저 뭐야 도넛을 몇 개씩 갖다 놓고 그냥 먹잖아. 우리 같으면 건강 생각해서 못 그러니까 먹는데 우리는 뭐 저, 그게 저 장점들인데 너무 조심해서 살고 뭐든지 이 사람들은 좀 더 자유롭고 즐기는 쪽이고 그렇게 좀 배가 불룩불룩하지. 한국 사람 같으면 맞아. 조심할 텐데 행복 지수는 높아. 야, 독일이 참 예쁜데 많이 좋다. 날씨도 좋으니까 너무 이쁩니다. 아, 그냥 그림이네, 그림 진짜. 집이 진짜. 아이. 아이. 아, 이쪽 광장도 화려하고 좋습니다. 광장마다 다 좋네. 아, 날씨가 좋은 결과입니다, 이거는. 막 기분이 좋아져요. 어, it's okay, it's okay. Thank you. Thank you. 이 평화로움 어쩔 거야. 오, 너무 좋다.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이 평화로움. 응? 정말 평화롭고 좋다. 편안하게 좋다. 오, 음악도 좋고, 너무 좋다. 하늘도 좋고. 우리 님도 좋고 뻥도 좋고 진짜 여기 편안하고 좋네. 참 평화롭다 사람들. 아, 오늘 토요일이라서 더 그러구나. 이게 포드 트랜짓인데 그렇게 큰 차가 아닌데 위에를 이렇게 높은 걸 올렸어요. 이렇게 올려갖고 위에서 자는 것 같아. 위에 창문 열어진 거 보니까 위에서 잠을 해결하니까 밑에 공간이 넓게. 밑에는 진짜 너무 편하게 살겠는데. 이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다. 어, 진짜 이거 봐. 어, 이렇게 하면 위에서 자고 밑에서 생활하고 이런 거 해도 되네. 그러니까 그럼 좋다. 이런 작은 차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 그냥 우리 스타렉스 그냥 봉고차 같은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해결됐네, 그렇게. 우리도 이거 하면 좋다, 그지? 포드. 아쉬울 게 없어. 어닝도 달았어. 나는 어닝도 달고 위에 침대, 침대칸도 넓어, 그지? 되게 길고. 소도시 투어만 하는 사람들도 있대, 독일 사람들은. 그만큼 소도시가 매력적이라는 거겠죠? 정말 매력적이고 이뻐요. 요건 타워가 망루 타워 같은데, 그지? 동그라네 타워가. 여기 또 예수님 십자가. 그러게. 성을 한 바퀴 다 도는 것 같아 우리가, 그지? 어, 예쁩니다. 진짜. 뭐 왕관 같이 생겼네. 위에가.
아우 새소리도 청아하네. 아 참 도심에 이것도 도시잖아. 작은 도시라 그렇지. 도시인데 이렇게 도시 속에서 저렇게 청아한 새소리가 들리고 어, 참 평화롭고 좋다. 당신 좋아하는 눈 있네. 감시자의 눈. 우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어, 옛날 집을 수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참 지혜로워. 그치? 그치. 바로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내려보내니까 먼지 날 것도 별로 없고 먼지도 안 나기 위해 덮어 씌웠어 또 천막으로. 그렇습니다. 요것만 싹 버리면 어, 요것만 들고 가면 되니까 쓰레기차가 이렇게 보수를 이런 식으로 하나 봐. 어. 참, 어, 그러니까 참 머리가 좋다. 사람들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뜯고 먹고 마시고 씻고 뜯고 다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소풍도 즐거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아주 편안하면 좋습니다. 예. 이 편안함이 행복이지 뭐. 예. 야, 작은 천이지만 이렇게 카약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유를 즐기면서, 야, 멋있다. 그림이네, 이것도. 작은 천에서, 그지? 삶을 즐기는 사람 같으네. 어, very beautiful. Yeah? Korea, South Korea. Yes. We've been in Seoul 3 weeks ago. Oh, Seoul, 2 weeks ago. Wow. Oh, yes. It was very fine. Wow, very good. Good. Oh. Can I photo you? Okay. Yeah, wow. We are retired. I'm a traveler all Europe. With my car, Korea car. Cross the Russia driver. Yeah. Okay. What my car? 그냥 RV small car. Small car. SUV. Yeah. SUV.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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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From Korea. Yeah. SUV to Europe. Yeah. Yes. Now 5 years. 5 years. Yes. Wow. We had too much time because we have only 2 months for Southeast Asia, Japan, and we missed so many time for Korea, so we have to prepare next ride. Yeah. Yes. Do you living here? No. No. Nuremberg. Nuremberg? Yes. Nah. Ah, oh, very good, very good. Ah, very nic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Bye.